26번 보자. 적당한 상수 AB에 대여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랬을 때 조건 F4분의 파이가 3이고 F'4분의 1이 1일 때 X가 4분의 3에서 FX 접선의 기울기 즉 Y' 여러분들이 4분의 3파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혹은 F', 이거나 같은 말이야. Y나 F', 4분의 3파이가 얼마니? 하고 그러는가. 그럼 저기서 AB 상수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F 맨첫 번째 조건 F 4분의 파이를 넣어보자. 첫 번째 조건. 4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A 플러스 B 요것이 3이야. 고로 A 플러스 B는 3루트이고 두 번째 F' 4분의 파이잖아. 미분의 F' X 미분할 수 있죠. 저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럼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그래서 F' 4분의 파이 코사인든 사인든 다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이 공통이니까 A 마이너스 B 이것이 1이야. 고로 A 마이너스 B는 루트 2. 자, 두 식을 더해봐. 2a는 4루트 2, 고로 a는 2루트 2. a가 2루트 2면 b는 당연히 루트 2야지. 그럼 여기 나왔네. f' x는 이걸 구하니까 굳이 또 저기다 대표 여기다. 예? a가 2루트 2 코사인 x고 b가 루트 2 사인 x다. 그러면 F' 4분의 3파이.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야지.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2 나오고 사인 4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1 빼기 1. 그래서 몇? 마이너스 3. 그래서 4번 마이너스 3이 답인 것을 우리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27번 보자. 직선 y콜 k와 y콜 x쪽으로 둘러싸인 문의 면적이 y콜 4와 y콜 x쪽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두 배일 때 k 값을. 자, 그럼 이것도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겠지. 제로, y. 자, 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y콜 x제곱이라고. 그럼 봐봐, 여기가 k라나 k. 그리고 여기를 4라나 보자, 4. 그럼 사실 이 면적, 좌우대칭이니까 요것만 따져도 돼.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뭐한 거야? 같은 건데 0부터 4의 면적이 0부터 k 면적에 y축이 두배 주면 되잖아. 즉, 인테그랄 0부터 k, y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 x는 루트 y야. 루트 y의 dy가 몇 배? 왜두 배인지 알겠지? 0부터 4, 루트 y의 dy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요거 한번 보자. 이것은 y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 1 더하면 2분의 3. 3분의 2, y의 2분의 3제곱. 0부터 4. 4는 8이잖아. 3분의 8에다 4, 8에 32가 나왔어.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도 우리 적분할 수 있잖아. 똑같지. 이것은 3분의 2, y의 2분의 3제곱. 0부터 k. 그래서 3분의 2, k의 2분의 3제곱이, 여기 봐. 3분의 3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봐봐. k의 2분의 3제곱이 3 지어지고, 16이네. 여러분 봐봐. 먼저 이것을 2제곱을 해봐. k. 이것은, 여러분들 봐봐. 2제곱을 한다면, 여기다 양변에다 k제곱 한다면, k세제곱은
16의 제곱. 16은 2의 4제곱이잖아. 그럼 2의 6제곱이지. 2의 8제곱이지. 그럼 봐봐. K는 2의 3분의 8제곱. 8 넣으니까. 그래서 3분의 4는 4고 3제곱은 2의 제곱은 4. 3분의 6, 2의 제곱이니까 4 나가고 3분의 2 제곱 남았으니까 4. 그래서 몇 번? 8번. 4의 3제곱은 4가 답인 걸 우리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